2024년도 3월 21일자 연합뉴스에 중국 전문가가 본 트럼프 재선돼도 중국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희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스타일이 동맹 국가에게는 작동하겠지만 중국에는 저는요, 먹히지 않을 것이다. 또60% 관세로 미국 소비자,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에게 60%의 관세를 매길 경우에 저가로 공략하고 있는 중국 제품이 60% 관세로 인하여서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리할 게 없다. 또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했으므로 미국도 패자다. 중국에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이에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중국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은 많이 불리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또 다시 뒤집어 보면은 또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해서 거의 성공적이 된다면은 트럼프 말대로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핵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선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 나토라든지 한국 뭐 이게 에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대신 바이든은 전통적인 미국에 이렇게 해왔던 한미 관계 혈맹을 중요시 여기고 또이 동남아의 한미 일본의 뭐 동맹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의 강한 그 주변 그것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저기 동맹을 이끄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교류하면서 많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많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죠. 여러 가지 무역 관계라든지 경제 뭐,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한 나라였다면 중국하고 저기 그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식이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처럼 바이든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도 삐걱거리게 만들고 냉기류가 흘렀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 넌난뭐 이득이 없는 한국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나토 뭐 저건 뭐 무의도식이다. 전혀 숟가락만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핵 우산이라는 것 미국의 핵 우산이 공고하다 그러고 바이든은 그렇게 한국 국민들을 한국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새로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자기 페이스를 지녀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만약에 북한과 같이 미국이 북미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내서 그런 위험 부담이 사라진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다시 주변국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북한하고 좋은 관계 일본하고 다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배척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좋은 무역 교류 상대 경제 파트너 뭐 정치적 파트너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또 한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미국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적 입장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경제에 치중한 부동산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그래서 경제 쪽으로만 치중할 거예요. 치중한 이제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된 나라를 아주 막 심하게 이제 쪼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협상에 달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추진해서 우방을 오히려 이제 조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저우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으로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기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면 안심할 수 있는 중국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미국 대중국 정책은 2011년도에 트럼프 당선으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공급망 등 분리의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바이든은 디리스킹 위험 제거를 쪽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미국의 초당적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연구는 설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나토를 겨냥해 안보 무위승차라고 주장하고 러시아 편에 서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동맹국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들은 GDP 2%를 국방비에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된 경우를 해서 자기 GDP 2%를 전부 국방비에 지출을 달성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나 한국의 북한 공격에 대해서 정치적 관심이 없으며 비용이 들어 무임승차한다는 생각하는 주한미군이나 나토 혹은 미국이 개입해 낭비성 전쟁에 미국의 손을 댈 위험성이 많다고 손을 뗄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처럼 그 대만에 대해서도 자기가 개입할 의지가 전혀 있다는 걸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 있던 동맹 혈맹국인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대만에다 자기가 거기다 손을 댈 이유가 없죠. 기본 혈맹국인 오랜 혈맹국인 한국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뭐 나토에서도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손을 뗀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100% 한국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은 한미일 공동체에 공고히 하면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오랜 이웃들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좀 우리한테 스트레스 많이 줬죠. 우리는 기존 거기에 투자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투자한 것들도 있고 북한에 투자한 것들도 있는데 뭐 한미일 공동체를 하면서 그들과 사이를 떼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는 미국과 같은 공조 체제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서먹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다면은 또 대만에 대해서도 관여 안 않겠다. 뭐 한국이 핵을 그거 했을 경우에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다는 것은 핵을 우리가 한국 나만이 핵을 이렇게 저기 개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일본은 그 로비로 1인자잖아요. 벌써 트럼프에 접근했다는 그런 그 보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제스처를 써야 된다고 보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겠지만 중국은 코도숨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11월에 이제 있을 미국 대선에서 온 세상이 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우리 나름대로 페이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